カネ稼ぐ夢になった。결혼한다니까너무궁금해요. 어디갔다왔대요? 어떤여자를캐는지다. 하지만이여자에게는 누가나대신운동해주면좋겠다. 이모가지를탁탁빼가지고다른몸에탁탁이렇게이식시키고싶다진짜. 그래서오카네오카네가뭔지아세요?오카네가돈이란뜻이거든요.요즘리스먹었어요.오카네가세구르르락스타오카네가세구르르락스타스타스타스타스타키라키라 이렇게외우는거예요. 눈이거보여요.이렇게 수경겁나세게누르고있어가지고. 근데수영장하면은또래그러니까젊은친구들이정말많이들어요.초급반인데도.그래서남자분인데키도크고막우럭부럭하게생겼는데 겁나초급반에서그거수영배우고있는거보면진짜웃기다니까요.귀여움. 뭐누가압니까?그사람이또1년뒤에저병을겁나멋있게할지.남자들은상대적으로힘이좋기때문에저병했을때그등에그근육딱잡히는그느낌이있거든요.그게진짜섹시해요.섹시.내취향이야?근데이게30대가지나가니까남자는얼굴이아니야.체격이야.뿔이30대되니까얼굴이제스타일이아니고정말아니더라도몸이좋고키가크면은거기서압도감이생기더라고.여자로서남자들은이곡선의형태자기들은없잖아요.여자들은가슴이있고허리가있고골반이있으면이런곡선의형태를가지고남자들은상대적으로저희한테없는직각의형태를좀가지잖아요.그래서이곡선에서오는여성성을느끼는것같더라고요.본능적으로.그리고이게남자와여자의본능이아닐까싶어요.근데그렇게따지면저도곡선이거든요.가슴있고뱃살있고근데안으로들어간형태가아니라좀튀어나온볼록볼록렌즈라고하세요.볼록렌즈좀형태인거죠. 나중에이거먹어보자.진짜맛있다.진도대파크림.내년에서른아니야?지금서른.아,지금서른이야?네?어,많이들었네,성민. 야,우리봤을때가니스물하나둘이었지?맞아,맞아.내가스물네다섯이었지? 뭔가괜찮아요? 응. 맛있는데요? ASMR이야? 근데
그 성능이 진짜 말랐던 거 같아. 48kg. 45kg다. 48kg 또 찐 거라 가지고 사실은 48kg. 넘사지. 근데 잘 많이 안 먹는 것 같아.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막 밥 먹잖아. 이거 시켜, 이거 시켜, 이거 시켜, 이것도 시켜, 이것도 시켜. 그리고 자기는 다 먹었어. 이런 스타일이가지고 아 선배님 그만 시키세요. 어차피 시키면 내가 다 처 먹으니까 내만 잘 주잖아요. 하면서 아니 나 먹을 거야. 이거 시켜, 이거 시켜, 아, 그거 시켜, 이거 시켜, 시켜.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니면서 먹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 사람 생각보다 안 먹는 거야. 시키자고 하는 건 이 사람 다 시키는데 먹는 건 내가 다 먹는 거야. 하니까 똑같이 놀면 애만 더 찌는 거야. 근데 애초에 태생이 그렇게 소식하는 그냥 그런 태생인 거지. 아, 이거 반대로 닫다. 승리 사랑받더니만은 아 좀마 예뻐졌네 아가씨. 이제 아줌마 세 명 완전. 계좌장 아니 계좌에 지금 계좌. 왜 그거 실패했어? 아 여기 얼굴 두고 나왔는데. 아 그치 그치. 막 15분에 그 자유형 릴레이 했거든. 계속 도는 거 거의 10바퀴 돌았어. 10바퀴 도는데 내가 맨디에였거든. 맨디에였는데 잘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근데 맨디에가 그나마 쉽다고 생각했어 차라리. 근데 선생님이 하는 말 들어왔는데 맨디에가 제일 편한 게 아니라 도착하면 바로 또 돌아야 돼서 맨디에가 더 힘들대. 오히려 이 애는 도착하자마자 그런 거지. 근데 난 자존심 있는 거야. 내 때문에 밀리는 게 더 싫은 거 알지? 내가 수영을 못하더라도 내 때문에 이 릴레이가 밀리는 게 더 짜증나는 거 알지? 찰나의 자존심이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와, 중식했고 오랜만이다. 누구보다 빠르게 가야 되지. 정신 차리고 좀 갔다 올게요. 이거 놔두고 안녕. 수건 대충 들고 다니고 수경 가방에 안 넣고 겁나 이렇게 다니네. 초등학교 7시 반에 등교를 한다니까. 제 리스펙. 저는 집에 왔습니다. 9시 반이고요. 아침에 습관적으로 그냥 일어나자마자 쉐이크를 먹었는데 수영장에 바로 가서 찐으로 공복으로 하고
카프사르 가든 집에 와서든 쉐이크를 먹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셨겠네요. 아, 안녕하세요. 좋아하는 사람인데 언니 오셨어요. 아니 내가 90kg인데 캔 하나 못 따. 아, 나 캔 못 따겠어. 아니, 그런 거를 원하는 거야. 너가 할 수 있지만 도와달라. 아니 내가 할 수 있지. 다 할 수 있어. 어떤 여자가 캔을 못 따. 하지만 이 여자에게 나는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뭐는 그러니까 대충 입고 바로 수영장 가겠습니다. 옆집에서 선물 받았어. 이게 오전에 수영을 하니까 내 나름대로 운동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뭐 운동을 하긴 했지만은 뭔가 살이 빠지는 그런 감성은 아니기 때문에 수영이 저한테는 별도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기 싫은지 모르겠다. 헬스장 가야 되는데 헬스장 진짜 가기 싫다. 진심으로 진짜 진심으로 가기 싫다. 아, 누가 나 대신 운동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모가지를 탁탁 빼가지고 다른 몸에 톡톡 이렇게 이식시키고 싶다 진짜.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내 팔다리도 내 뱃살도 모두 다 교체하고 싶다. 집에서 운동할까. 아, 근데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 운동할 맛이 안 나. 답답구리해가지고 좀 집이라도 넓으면 거실에서 막 운동 TV 틀어놓고 막 운동할 텐데.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핑계옵니다. 핑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할 사람은 다 합니다. 좁든 방이 넓든 할 사람은 다 합니다. 이츠데 이츠데 들어가서 이츠데 이유 이유 이츠데. 예꽃자는 호 이건데 호루이. 미나 미나
이게 이 수치라는 게 직관적이기 때문에 뭔가 수치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3자는. 근데 저는 제 몸을 직접 만지고 이걸로 달고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수영하면서 겨드랑이 살, 부유방에 있는 겨드랑이 살이 엄청 이렇게 착 올라갔고 등살, 뱃살이 진짜 많이 줄었어. 말리고 간 수영복.